오케이! 오늘부터 밀당 PT와 CJ의 싸움이다! 아, 진짜. 이거 10점 받았다! 제가 충분해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하나, 둘, 셋! 최악인데? 열풍은 지뢰가 터져 못 들어와. 네, 또 맛돈 바라에 다시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도 역시 미션 성공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후원 증서를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후! 읽어볼까요? 후원해주신 음식 만드는 게 다 재밌었어요. 또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도 될 수 있으면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이 글씨가 어린이 같아요. 그 꿈 실현 가능하게 오늘도 한번 멋들어지게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뭔가요? CJ 하면 떠오르는 대표 메뉴, 냉동식품 끝판왕이 있거든요. 알아요. 태어나서 처음 홈쇼핑 했던 게 만두였어요. 비비고. 맞죠? 오, 감사합니다. 비비고 만두는 일단 기본빵으로 100개는 먹고 가. 어린이,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죠? 다 도전하세요. 후원 강력하게 갑니다. 그냥 팔로 가시죠. 조리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동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 세 가지나 있네, 조리법이. 프라이팬, 찜, 전자레인지. 새우 한 마리가 꼬리까지 통째로. 통새우를 한 마리로 먹어본 거는 없었거든요. 오! 오, 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주부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리법을 뭐 봐요. 주부가 다 알지. 어, 나도 그 생각이었어. 일단은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먼저 가동을 한번 해볼게요. 쳐놨으니까 3분 40초로 가볼게요. 두 번째, 찜. 8에서 9분간 쪄주세요. 자, 나머지는 부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중약불에서 타지 않도록 뒤집어 7분 30초. 한입용이니까 그냥 뭐 파우치 같은 데 넣어다니면서 먹기도 너무 좋고 거의 마스카라 크기랑 동일하거든요. 와, 맛있겠다. 오, 완전 이 젓가락질 하는데도 탱글탱글함이 느껴져.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한 거부터. 뭘 먹을까? 진짜 이만한 새우 하나 그냥 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만두표가 얇구나. 부드러워. 만두 속이 새우랑 또 너무 잘 어울려요. 찜도 한번 먹어볼게요. 전날 수분크림 한 통 다 바르고 잔 새우 같아. 그냥 진짜 바다 안에 먹는 느낌이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운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와, 군이다. 얘는 이렇게 먹어야 돼. 처음에 딱 입에 물잖아요. 새우 맛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안에 속재료가 너무 실하니까 그냥 받쳐주는 느낌으로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팔러 가는 사무실 안에 한 명만 이거 먹게 하면 옆에 사람 무조건 먹게 돼. 좀비들처럼 모여야 될 거야, 진짜. 가능하시겠어요? 100봉지예요? 30분 안에 완판 가능해요. 회사가 어딘데? 일단 PT.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안 먹잖아, PT. PT처럼 시켜주는 온라인 에듀테크 회사. 아, PT처럼 과외를 선생님들 좀 무서운데? 뭐 안 물어보겠지, 그런 거? 상식 같은 거? 하나로 통으로 드린다고? 아, 너무 많이 주는데? 잘라서 한 두 개 정도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딱 집어 드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 새우 한 마리 물고 가세요. 이거 타사랑 너무 비슷하다. 통새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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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MG만 웃었다. 근데 뭔지도 모르시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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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밀당 PT입니다. 나는 조금 한가하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거기로 가겠어. Let's do it, baby! 성진추! Yes, let's get it! Nice to meet you!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잉글리시 티처님이세요? 아, 네, 맞아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아, 저 안 먹고 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맛보기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만두인데 새우 한 마리가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니, 뭐 긴 말 필요 없어, 사실. 일단 드셔봐. 만두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 어,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진짜로. 언니.
아 배고파 배고파. 자 드셨어요?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로? 네. 왜 영어로 안 해요? 여기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몇 학년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데 교정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 자취하세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세요? 자취생이요. 집에서 요리해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끼니 때우기에는 전자레인지가 도와주는 비비고 만두 이거 괜찮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 밀당 PTL은요 그냥 거저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봉지 6,146원인데 웬일입니까? 다섯 봉지에 13,17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다섯 봉지요? 네. 열 봉지 사면 26,000원인가요? 몰라.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라 수학 어려워요? 열 봉지 하실래요? 아니요. 다섯 봉지 하겠습니다. 뭐야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본 거예요. 아 오케이. 요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로 이행시 하시면은 선물도 드린다고 하거든요. 재밌으면. 새. 새우만두. 우. 최야. 최야. 오케이. 오늘부터 밀당 PT랑 CJ의 싸움이다. 예, 재밌으셨어요, 피디님? 알겠습니다. 아까 가져가신 분 아 만두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새우가 통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7인분. 캐릭터가 너무 좋으시네. 저랑 같이 유튜브 해보실래요? 제가 또 회사에서 저 유튜브 멤버거든요. 어? 진짜? 아 여기 그 채널 있군요. How about 만두? 7인분 is very good. Can you buy it? The appeal please. Hi. Why not? The more. 바이! 조금만 더 하시면 5세트 생각해볼게요. 아, 그래? 거의! 알겠습니다. 카메라 언니 욕했죠, 지금? 5세트? 네, 5세트. 예스! Let's get it, 5세트. 안녕하세요. 저 이거... 아니, 근데 너... 잠깐만! 저를 닮았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저도 귀엽나요? 네! So cute! 몇 봉지 하실래요? 저는 거의 비비고 인생을 살고 있어가지고. 오! 비비고로 삼행시, 비. 비비고는 비? 비교적 되게 맛있어요. 고! 고놈 참 맛있다. 와! 비비고 상품권 50만 원! 오, 대박! 여기 있습니다! 어머! 어머, 괜찮아! 아, 진짜! 50만 원 받았다! 아, 잠깐만! 개인기까지 준비하셨네, 이분. 아, 지금 애기 있어요? 애기 없어요. 아, 아직 신혼? 네. 아, 남편이랑 같이 야식하기 되게 좋은 메뉴죠. 저도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That's right. 비비고 통새우 만두가 2세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요? 몇 봉 하시겠습니까? 5개? 아, 10개 가자. 우리 팀원들이랑 나눠 먹을까요? 그러지, 그러지. 나무늘보 닮으신 강유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엄청 크구나. 와 여기 좋다. 하이. 회의하실 때 요거 혹시 한 번씩 드셔보시고 맛 좀 보셔요. 근데 여기 무슨 회의 시간이에요? 저희 학생 대상으로 데이터 바탕으로 지금 이후에 어떤 학습을 제공할지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위해서? 여덟 분이? 이게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두 다 드셔보셨어요? 네. 네. 어떠세요 선생님? 맛있어요. 맛있죠? 아이들이 어떤 간식 좋아하는지도 아시겠네요. 치킨이랑 만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강의 들으면서도 이렇게 먹으면은 끼니 때우는데 진짜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새우가 한 마리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선생님 저도 영어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영어 잘하는 방법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짧게라도 매일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영어에 노출되는 거? 선생님 그럼 오늘 영어에 노출되게 한 번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Hi. Hi. Bye. 아 이렇게 짧게 노출돼도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후한 머리는 유전일까요? 제 아들은 가 아니겠지? 빨리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지금! 8년 후에 그러면 저희 애 좀 맡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더 빛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한 지 한 11년 된 것 같은 포스의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Yes. 아. 지금 누가 봐도 약간 대표님 같이 앉아 계세요, 이상문 선생님. 아, 아니 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오늘 여기 처음 왔다고요? 만두 회사 아니죠 여기. 첫 출근이세요? 네. 누가 봐도 지금 한 11년, 난 부장님인 줄 알았어. 선생님 MBTI E죠? 오, I. 에 거짓말 다시 해. 이건 솔직히 다 아이, 아이. 선생님 아이면 세상 사람 다 아이야. 잘했어요. 만두 드셔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비비고 만두 많이 드세요? 4일 내내 먹었어요. 아 물릴 때도 됐는데? 엄마가 팬이야 엄마. 맨날 만두 떡국만 그래. 비비고로 상문이를 키웠네. 그죠?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요거래. 아 엄마 사랑하신대.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어우 잘 드셔요 드셔요. 공짜 진짜로. 맛있어요. 새우가 되게 통통해. 통통하죠?
새우가 통통하다 영어로 뭐죠? 새우 is panto. 선생님 나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신입사원들 오시면 이제 교육 시켜주네요.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우 is 통통은 너무했잖아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영어 온택트 육성팀이야 심지어. 영어 선생님들 육성해야 돼. 근데 새우 is 통통? 풀 신입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봉지 사기. 어? 감사합니다. 신입부 is 통통. 카드 결제 되나요? 아. 자, 만두 시식합니다. 만두 드셔보실 분? 아, 그러니까 식사 못하셨다고들. 기가 막히지 뭐. 말해 뭐해. 비비곤데. 진짜 맛있죠, 근데? 네. 오늘 색깔이. 오늘 또 맞춤형으로 입고 오셨네요. 네, 일부러. 새우 컨셉으로? 쌀 같은 옷을. 그러면은 죄송한데 새우로 이행시 한 번만 갈게요. 새! 새우 보니까 조금 반갑긴 하네. 오. 우!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 3분권 없는 관계로 제가 충분해두겠습니다! 리액션 좋으신데? 리액션 좋으신데 감사해요. 선생님 팀장이시네! 아, 딸린 팀원들이 아, 이거 간부인데? 그러니까 10번! 아, 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또 간부님이 계신데 사주신다고. 한 번만. 이 집은 한 봉으로 팀장님이 나눠 먹는다고. 한 봉 안 팔게요, 죄송한데. 자, 팀장이 어떻게 몇 봉? 10봉. 오케이, 렛츠 get it, 10봉. 잠깐만, 뒤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10점 만점 중에 하나, 둘, 셋. 최악인데? 10봉은 제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셋 다. 다 만점 주셨어요. 세 분 다. 비비고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만두의 덕이다. 임원실이 어디죠? 여긴가요? 보세요. 부대표예요? 부대표님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잘 드시네. 너무 맛있어요. 혹시 대량 구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직원분들 몇 개 필요할 것 같네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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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어, 500개 누구야? 자, 500 나왔고요. 1000개 나왔고요. 네, 1200 오였습니다. 1200 낙찰 드셨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100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100개만 할게요. 부대표님께 박수! CJ 상품권인데 이분께는 꼭 드렸으면 좋겠다. 김다혜 팀장. 와, 김다혜 팀장님. 새우로 아, 이행시를 해서 예. 재밌으면 우리 팀장님께 드리고요. 와, 이거 똥인데? 싶으면 사비로 5만 원 주셔야 됩니다. 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 새가 이 새인가? 우! 우리 비비곳 통새우 만두. 지갑에 5만 원 있어요? 만두로 만! 만두 먹고 싶은 사람. 두! 두 마리 먹을래?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어요? 네.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도록 하세요. 100봉을 채워주신 부대표님을 위해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총 235봉! 밀당 PT 선생님들이 저랑은 밀당을 안 하시더라고요. 맛있으니까 그냥 다 구매. 거만하게 조금만 앉을게요. 수업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이게 약간 규칙적인 식사를 못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하나라도 좀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밀당 비비고 통 새우. 지금 CJ 더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비비고 통새우 만두를 초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